알림 설정. 음악 주세요. 아니
역시 역시 남자예요. 네, 남자. 아, 시상자 붕 선생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 2020 국가 시상식 장민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웃음 가득한 노래 그리고 방송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40년째 동결된 월급을 가지고 저희를 위해 항상 체험학습에 통대가는 기본이고 캠핑카 그리고 또 건강검진 등등 사비를 털어서 스승의 첫 교육을 실천하셨던 우리 붐 선생님께 드립니다. 월급 인사!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월급 인사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 여러분들에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가격리 해제한 다음에 첫 녹화인데 한 2주 쉬었다 한다 보니까 그래 에너지가 좀 남다르긴 하네요. 3시간 자고 콜센터 가야 돼요. 3시간이라도 자면 괜찮은데 3시간 자고 콜센터 12시 넘어까지 해야 돼. 또 큰일 난다. 싫으신데? 오늘 정장 오랜만에 입었으니까 좀 남겨놔야지. 3시간 뒤에 콜센터. 영탁의 2시의 데이트 새벽. 자, 여러분들은 지금 꿈나라에 있겠죠. 아직도 하루를 마감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곧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연기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불렀는데요. 이 추운 겨울밤 어울리는 노래가 되겠네요. 겨울이야 처음에 우리 만났던
수 있을까. 이 계절이 지나가면. 네, 겨울밤에 어울리는 선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뭘로 들을까요, 형? 갑자기?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노래를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엔딩곡 마음에 드셨나요? 자, 영탁의 2시에 만나요. 새벽.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도해봅니다. 2시에 팀장님과 제가 같이 퇴근을 하는 날이 있으면 이건 가능한 거고, 네, 아니면 슉!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커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